야, 스탄리 우타가 점수가 올랐습니다. 18.400. 종목별 결선 때 받았던 18.350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자, 이제 손현재 선수가 곰봉으로 개인종합 결선 첫 시작을 합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해내길 바랍니다. 네. 네, 메스터리 동작 잘했습니다. 약간 떨어뜨렸는데요. 괜찮습니다. 바나스는 축 좋았고요. 네, 턴점프 하면서 높이 던져서 DR 난도 확인하고, 네, 잘했습니다. 네, 포에테 피봇 제자리에서 수구의 움직임 잘 바꿔주고 있죠. 좋아요. 자, 네. 계속해서 침착하게. 네, 잘 잡았습니다. 네. 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집중 계속해야 됩니다. 마지막 메스터리 동작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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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손현재 선수였습니다. 종목별 결선도 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죠? 네, 잘했습니다. 처음에 있는 약간 수구를 놓치는 실수가 실시에서 0.3점 감점이 있을 텐데요. 놓치긴 했지만 종목별 결선 때 놓친 것보다는 조금 덜 놓친 듯한 느낌이 네, 있어요. 네, 큰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 시니어 6년차 이제 손현재 선수가 전 세계 리듬 체조 팬들이 이름을 알 정도로 이렇게 스타로 성장을 했는데요. 세계 선수권 이번 대회가 아마 마지막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올림픽이 이제 은퇴 무대로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개인 종합 결선 오늘 정말 후회 없는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회 없는 정말 말씀대로 후회 없는 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보다 본인 스스로 후회 없다 생각하면 그게 된 거 아닐까요? 네. 로드리게즈는 17.5점대를 받았고요.